자, 그래서 혜리가 복화 2에 3 하기로 했네요. 오케이, 복화 2에 3. 오케이, 둘다 열심히 했습니다. 어우, 6회씩이나. 좋아요. 자, 이거 왜안 열리나? 오케이, 여섯 문장 중에서 몇개 자신 있어요? 여섯 개? 오케이. 엄마, 저 사탕 좀 먹고 싶어요. 사탕 원해요. 그렇죠. Mom, I want some candies. Mom, I want some candy. candies 하는 게 보통인데, 캔디 하고 있네. 오케이. Mom, I want some candy. 오늘은 I want 뒤에 이름씨를 넣어서 무엇을 집어넣어서 무엇을 원한다. 여기선 캔디를 원한다. some 캔디를 원한다. 이렇게 있고요. 계속해서 엄마 나 아이스크림 좀 먹고 싶어요. I want some ice cream. I want some ice cream.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엔 또 나는 보라색 고양이 갖고 싶어요. Kitty, 그렇지. I want a purple kitty. I want a purple kitty. 오케이, 새끼 고양이를 키티라 그러죠. 헬로 키티 알죠? 오케이, 계속해서 나는 진짜 공룡을 원해요. 요거는 real dinosaur. 한번 들어볼까요?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real dinosaur. 보래요. 그래서 I want a real dinosaur. I want a real dinosaur.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래서 I want a donut. 셀수 있는 거한 개를 원할 때는 어를 쓰네요. I want a donut. 오케이. 도넛. 다이노소어 도넛. 짜증나게 생겼다, 그치? I want a donut. 인정.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나는 초콜릿을 좀 원해요.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I want some chocolate. 오케이, 잘했습니다. 몇 개만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원하다가 뭐예요? 원한다. 원한다. want죠. 어떻게 쓰면 된다? 그렇죠. 얘 원한다 라는 뜻이고요. 약간의 이란 뜻의 some 한번 써볼까요? 그렇죠. some 약간의 몇몇의 사탕도 한번 써볼까요? candy can까지 써고 d 승대네 d y야 y y가 e 소리 낸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D, Y가 내는 세 가지 소리. 와이는 I하고 비슷해. 그래서, 그렇지. I, E, 짤막이지. 됐습니까? 그 중에서 여기선 E 소리가 됐어요. Candy. I want some candy. 봤고요. 쓰는 연습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한번 써볼까요? 아이스 얼음 섞고 크림 쓰면 되네. 크림 C R 그렇지 curl EA가 E나 E 되는데 여기서 E 됐어요. 그 다음에 M 그렇지 이게 크림이야 크림 EA가 E 소리 냈다는 거 주의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엔 키티 아 퍼플부터 써볼까 퍼플 PU 펄프리아 펄프리아 펄이지 펄 그다음에 P L E 펄플 퍼플 그다음에 키티 써볼까요 새끼 고양이 키티 K, I,
키 있었고 티 있어야 되겠네. 키 티 키티 헬로 키티 할 때 키티예요. 오케이 키티 키티 조심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real 써 볼까요? 진짜 real. 그렇지 이해가 또 이 됐고 L real 있습니까? 그 다음에 dinosaur는 die I가 I 됐어 die no dino 그 다음에 dinosa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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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옛날에 B레벨 할 때 AU가 O 된다는 경우도 있어 AU나 AW는 O가 돼요 그래서 dinosaur 됐습니까? dinosaur. dino 쓰고 sour, sour 쓴대요. dinosaur. real dinosaur. a real dinosaur. 그 다음에 donut은 너무너무 외우기가 선생님도 힘들어서 dog nut 라고 외웠어. dog nut. donut. dog nut. okay. dog. not 됐습니까? gh가 소리 안 날 때 많아 gh가 글자만 있고 소리 안 날 때 옛날에 이런 거 배웠어 light 그 다음에 이거 night tight 할 때 gh 소리 그래서 dog nut가 아니고 소리 낼 때는 donut I want a donut 됐습니까? 끝에 너트는 땅콩이란 뜻이네.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초콜릿 저 초콜릿 초코 라떼 초코 라떼 초네 초 초코 라떼 초콜릿 됐습니까? 초코 라떼가 아니고 초콜릿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고요 참 설명해야지 잠깐만요 자 원트에 대해서 원트의 뜻이 뭐다 원하다예요 그러면 무슨 시죠 하다 시죠 그럼 안에 뭐가 숨어 있는지 또 묻겠죠 원트 안에 뭐 숨어 있어요 아니죠 두가 숨어 있다니까요 비동사는 안 숨어 있어 숨어 있을 때 없어 해피의 뜻이 뭐예요 해피 행복한 이거 무슨 시야 어떤 시죠 그럼 나는 행복하다 할 때 어떻게 해요 I am happy 이러죠 얘를 보고 비동사라고 그러죠 그는 행복하다 하고 싶어 그는 행복하다 그럼 뭐라 그래요 He is happy 이러죠 그렇죠 너는 행복하다 뭐야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하죠 am, is, are 전부 다 뜻은 얘들 전부 다 무슨 뜻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있다 이런 뜻이고 뒤에 어떤 시가 온 경우에 합쳐져서 어떻다 그는 행복하 그는 어떻다 행복하다 나는 어떻다 행복하다 너는 어떻다 행복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들은 안 숨어 있어요 비동사는 오케이 얘가 하다야 하다 원트가 원하다라는 하다시야 그럼 하다시 안에 뭐가 숨어 있다 그랬어 그래 두가 숨어 있다 했죠 두의 뜻이 뭐길래 하다란 뜻이기 때문에 하다란 뜻을 가진 하다시야 그러면 I do 태권도 한번 볼까 I do 태권도 뭐 뜻일까 나는 태권도를 한다. I do 요가 한번 볼까? I do 요가. 나는 요가를 한다. 이 뜻이야. 뭐 하다가 두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다시의 대장이 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들 속에 숨어 있어.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 나는 원한다는 I want지. 그럼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그렇지. 그래서 don't가 여기에 don't는 뭐하고 뭐를 합친 거야? do하고 not을 합친 거야. 그러니까 not을 집어넣어야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근데 이와 같이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는 I not want 이렇게 못해. 이 속에 숨어있던 do가 나와서 don't를 만든 다음에 뒤에 하다시를 넣는 거야. 이래야지 원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너는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떡해? 너는 원한다는 you want지. 너는 원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want, 이 do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나온 거야. do you? 아니, 시험인데. do you? 해야지 묻는 말일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do you? 하면 묻는 느낌 들죠? 오케이. 자, 다시 you are happy로 돌아가서.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는데,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을 때 어떻게 했더라? 유아 하다가 are you 하면 묻잖아요. 묻는 말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 비동사가 들어 있을 때랑 MR is가 들어 있을 때랑 하다 씨가 들어 있을 때랑 내라 했어 분명히.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셀수 있어 없어? 이거 녹으면 물처럼 변하지. 그래서 셀수 없다고 생각해.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걸 쓰네. some. 하지만 새끼 고양이 셀수 있어 없어? 셀수 있는데 몇 마리를 원한대. 그래서 어를 쓰는 거야. m, n. 오케이. 공룡 셀수 있어 없어? 한 마리를 원하니까 이거 쓰네. 도넛 셀수 있어 없어? 하나니까. 초콜릿 셀수 없대. 왜? 자르면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som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좋습니다. 단어는 제가 살펴봤으니까요. 쓰는 거 다이노소어, 도넛 이런 것들, 다이노사우어 쓰는지요. 알겠습니까? 도그흐너트 쓰는지요. 해리 나름의 방법을 생각해봐. 선생님은 그렇게 멍청하게 외웠어. 도우 그흐넛 이러면서. 해리만의 방법 찾아보세요.